에디오피아 18차 경기선교 작곡한 말씀은 복음의 가치, 교회의 가치, 현장의 가치를 보게 주시옵소서,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.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그런 거잖아요.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거든요. 뭐 항공료 이런 거 다 비싸고 한데 바로 저렇게 자주 오냐, 그죠?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. 그걸로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시작했는데,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, 복음이 돈보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느냐, 이 복음이 지금 없어졌다, 이 복음을 해보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.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. 알아듣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, 내가 여기에 그냥 올 수 있겠냐,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올 수 있겠냐, 우리 교회가 진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기 때문에 동역자로서, 그리고 그 우리 로컬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우주적인 교회, 같은 교회,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,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현장, 에티오피아를 복음하고 무슬림 또 중동을 복음하고 이스라엘 복음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데,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하러 우리에게 보내셨나,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에티오피아 무슬림 또 중동 이스라엘 복음의 주역이다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.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.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사진만 쭉 보고 나머지는 그거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. 저게 이제 그 우리가 가서 40개 센터에서 불러서 훈련하는 그런 건물입니다. 그 밑에 좀 저런 게요, 땅이 엄청 넓어요. 그래서 저쪽만 나무가 많고 딴 데는 막 집들이 많아요, 주변에.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, 스웨덴 선교사님들이 옛날에, 그때는 뭐 진짜 황무지 같은 데잖아요, 큰 땅을 산 거예요. 큰 땅을 사놓고는 이제 밑에 언니를 하세요. 돌아가면서 그 에티오피아 교회 투고 온 거예요. 큰 땅을. 그러니까 저걸 지금 살라 그러면 어림도 없고요, 그만한 땅도 없어요. 그리고 또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땅들이 얼마나 큽니까, 지금. 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딱 해놓고, 앞에는 그 훈련하는 데를 해놓고, 이게 이제 그 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에 그 빌려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, 게스트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, 뭐 얼마든지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위에 그 거실도 있고요. 다 그 소외된식으로 해놨어요. 예. 그래서 저기 이제 거실이고, 옆에 보면 이제 부엌도 다 있어요. 부엌도 있고 또 침대도 한 방에 뭐 네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고, 또 강사님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개짜리, 하나짜리, 그 다음에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방,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놨어요.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가면 저기에 있을 수 있고 또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. 부엌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훈련 받는 분들은 뭐 밥 알고 이럴 시간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밥을 거기에서 해주는 거예요. 그럼 한 끼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고, 자는 것도
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저분이 이제 아디사바바 RVVP 지역 센터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RVVP가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40군데 대표 쫙 깔려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디사바바 책임자예요. 그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. 아기가 아주 어려요. 근데 예, 신학 박사고 또 여러 신학교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 교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에요. 예. 그래서 저분이 우리가 그 아와사 RVVP 가면은 저 똑같은 그림 있거든요. 똑같이 해놓고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5분 정도 가니까 저 사무실이 있더라고요. 아주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.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는가 보니까 40개 지구에 집 센터장을 다 세워놓고 그 센터장이 개교회와 협력을 하는 거예요. 그 지역교회에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무슬림을 선교해야 되지 않냐.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월 얼마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센터에서 20명, 많은 데는 30명 이런 식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. 개교회들이 협력을 해가지고. 그렇게 해서 총 합치니까 427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밑에 이제 네. 밑에. 네, 뭐 이렇게 이제 그 활동하는 것들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거고요. 그래서 이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. 개교회를 이렇게 선교 동원을 시키는 거죠. 네, 일단 세미나나 집중을 했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쭉 해놓고 밑에 보면은 이제 저분은 아다마 지역 그 센터장이에요. 그 백하리 목사님 똑같은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. 사무실이 다 있고 밑에 또 다시 우리가 사진 찍을까요? 여기는 조아이 센터장이에요. 젊은 분인데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더라고요. 한 30명 정도 그 선교사를 후원하더라고요. 이 지역에서 밑에 이제 저 센터장들이 결국은 이 40명을 부를 때 그 오는 분들이에요. 다 정해놨더라고요.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가는 길에 가지려 목사님 생고기 저는 안 먹었습니다. 생고기하고 뭐 저런 걸 그냥 찍어가지고 잘 드시더라고요. 우리 아와사 전도신학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2년간 약속했기 때문에 예. 다른 목사님들이 갈 때는 아디사바바만 하고 빨리 돌아가셔야 되니까 하고 이제 제 혼자 갈 때는 이제 제가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아와사까지 가가지고 저희 리터를 해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. 예. 이렇게 가자한 목사님이 찍어서 가자한 목사님은 안 보여요. 해가 바쁩니다. 이거 막 이렇게 좀 메시지 듣다가 찍어주고는 또 다른 데 집회 인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다니면서 가디르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아까 그 메사리아 목사님 운전도 해주고 우리가 그 RVVP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기름값 주고 두 분 숙식비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움직이면서 보니까 참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도 훈련이 제일 필요한 거 훈련이 무슬림에서 돌아왔다 뭔가 하고 싶잖아요.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. 일주일 훈련 시기가 아니고 그게 성교사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성교 훈련을 너무 지켜달라 하는 거예요. 자기들은 메시지가 없고 금방 말씀했을 때 전략이 없고 뭘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들어보고
과자 목숨이 이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. 이렇게 해서 밑에 기도 제목 보시면은 밑에 뭐 기도 제목 어디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. 안 보이면은 거기 카톡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. 뭐 앞으로 그 40군데 우리가 9월부터 목사님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거고 9월, 10월, 11월, 12월 4회에 걸쳐서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아까 기도 제목 나온 대로 다 자원이 되시고 또 우리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나고 이게 큰 그 전도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맞죠?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그 카톡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